네,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경남지역 엄청나게 춥습니다. 입이 완전히 얼어서 말이 제대로 안 됩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약초는 노황나무입니다. 아, 딱 이렇게 돌산에 이렇게 음리 쪽에 이렇게 자랍니다. 아, 수백 년 이상 된 노황나무입니다.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증공 안된 노황나무 수액으로 강경화로 인해서 독소가 많이 차신 분들에게 이 노황나무 수액을 드리면 독소가 잘 빠집니다. 아, 다 엄청나게 큽니다. 이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증공 안된 건데 맨 처음 된 수액으로 강경화로 독소를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에게 공급해 드리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